오빠는 결혼하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? 너무 좋아하지. 장모님. 어, 그렇지. 그럼. 아, 정말 그래서 선이 몇 번 들어왔어. 야, 아, 진짜. 어르신들이 해주셨어요? 어땠어요? 아니 그 부모님들이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는 그 딸의 그 너 궁금한 거야. 얼굴이요? 아니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의 뭐 의사는 이런 건 없나? 아 딸분에서 맞아요. 만나봤는데 아니에요? 아니야 뭐 괜찮으셨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서로 제대로 인상 확인도 못하고. 그랬구나. 약간 지금은 그런 생각이야. 어 왜 나 빼고 다 결혼하네? 이런 느낌이야. 너도 하잖아. 네. 아니 아까 꽃 사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도 다음 주에 결혼한대. 야, 저 다 결혼하는구나 싶더라고. 그래 결혼할 때 됐다. 만약에 근데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너무 행복해요.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결혼하고 싶어 안 행복해. 그러니까요.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. 그치. 네. 맞아. 그래서 갑자기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랬으려나? 요? 아니 뭐 한 50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. 50살 너무 늦어요. 빨리 가세요 오빠. 오빠 빨리 가야지 제가 바로 갈게요. 아 이런?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누가 먼저 가느냐. 아는 저기 법사님한테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. 법사님? 법사님? 가끔 통화하는 법사님이 계시거든요. 올해 안에 갈 거 아니면 내년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. 아... 왜 내년은 안 된대요? 내년은 그 결혼 운이 없대. 오빠 그런 것도 잘 믿으시잖아요.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. 안 되는 게 어딨어. 맞아요. 다 안 맞더라고요. 아니 일단 연애부터 해. 예. 중요한 게 연애지. 만나야지. 그럼 그럼. 오빠는 살면서 운명이라고 느낀 여자 없었어요? 과연? 아 궁금하네. 있었어. 그래 운명적인 사랑 있었을 텐데. 뭐 한 번은 이제 그쪽 부모님이 싫어하고 이 상황을 막 망가뜨려 놓고 뭐 그랬어. 그러니까 운명을 이길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왔던 거네요 상황이.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은 누르려 그러면 더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그때 이렇게 단념된 거 보면은 그냥 결혼할 시기 아니었던 거지.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는 안 하셨어요 한 번도? 할 수가 없지 않나? 그냥 아니야 극복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약간 자존심 상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맞아 그럴 수 있어. 뭐 안 하면 말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거지. 절실하지 않았지. 그러니까 너희 같은 애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니까 기고만장했던 거지. 난 이 사랑을 누리리라.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상대가? 아니야 이제 나타나는 건 끝난 것 같아. 왜냐하면 내가 찾아야 돼. 지금 나타날 수 없어. 그래 맞아. 맞아. 오 좋은 마인드예요. 그래 드래곤볼 느낌으로 가야 그럼 돼. 그럼 찾아야 돼. 찾아야 돼. 일곱 개 찾아야 돼. 일곱 개. 나타나는 건 끝난 것 같아. 내가 찾아야 돼. 찾아야 돼? 찾고 간 거야 벌써? 뭐야? 진짜? 진짜야? 뭐야? 아니 이거 진행이. 잠깐만. 정말 직접? 여기 빨리? 와 대박! 야